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 동안 묵묵히 제주의 역사를 담아왔습니다. 활자와 함께 고향의 굴레인 사삼을 엮었습니다. 1948년에 분단사를 듣기니 통일을 求めた 독립운동가 사삼だと思っております. 집념과 열정으로 제일동포들의 삶과 역사를 풀어왔습니다. 신간사의 고이삼 대표를 만납니다. 도쿄 히가시 무라야마시에 자리한 제일동포 사찰 국평사입니다. 제일제주인 1세이자 4.3 활동가셨던 김동일 할머니의 일주기 기일. 고인과 생전 오랜 인연을 이어왔던 고이삼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4.3 당시 소녀 연락책 활동을 했던 김동일 할머니. 토벌대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독일에 힘든 삶을 이어오셨습니다. 한 방울의 이슬은 피가 되어 영원히 사삼을 빛내리라 노래했던 김동일 할머니. 거룩한 삶이었건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고돈이 쓰는 데서 아무 하나사나이 아이테 하나지마센카라. 뭐또 도치대 혼난가 몰았다니 마 신세기니 또가나 저로도 개인학 쓰고 싶기도 것도 아니마스께도. 평생 고향의 뼈아픈 역사를 바로 세우길 바랐던 김동일 할머니. 하지만 녹록치 않은 삶에 쉽사리 내뱉지 못했던 아픔. 사삼으로 처참하게 희생당한 고향 사람들. 김동일 할머니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지문이 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사삼 속 죽음, 그 정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김동일 할머니의 삶은 고이삼 대표에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사삼の真相究明運動は武装隊で山に入った人のことよりもその煽りを受けて影響を受けて何の罪もない道民が 25,000人 3万人 死んだってことでみんな追悼式やるんだけども、この春モニは山に上がってこう首を切られてしまったり裸でね、こう歩かされたり拷問されたり、そういう若いそういう自分の友達たちが その人たちの行動は正しい行動だったと思ってるわけです、ハルモニーはね。だからそのことを自分は後世、後の人に伝え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ずっと言ってましたね。 많은 제일동포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영면의 장소인 국평사. 김동일 할머니를 비롯해 사삼 활동을 하신 제일 제주인들도 이곳에 안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고를 모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김태봉. 예. 1957년에 일본에 来てますから1960年ぐらい. 김동일 할머니와 같은 고향 친구이자 사삼의 길을 걸은 동지셨습니다. 1985년 탐라 연구회를 열어 제주 연구와 제일동포의 권익 향상에 힘써왔던 김민주 선생. 고이삼 대표에게는 스승 같은 분입니다. 잡지사 삼천리사에 입사했던 고이삼 대표. 하지만 늘 가슴 한켠 뜻모를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를 자각하게 한 사람, 바로
김민주 선생이었습니다. 김민주 선생이 君は 제주도なのに 제주도の歴史を知ってるか? って言われてさ 知りませんって言ったんだよね 恥ずかしくないのか? って言って 제주도の人間が 제주도の勉強しなくてどうするんだ? って言われて まあそういう機会もなかったし すみませんって 우리말も読めなくて って言ってね そして今度友人たちが集まって 제주도出身の人間が集まって 勉強会やるから君も来なさい ってことになって 三千里は断ったんだけれども 丹那研究会は行くようになったんです 11살 때 도일했다가 4.3 때 재도일을 하신 아버지. 20살 때 일본으로 와 35까지 해녀일을 하셨던 어머니. 제주를 뿌리에 두고 있음에도 제주 이야기는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너무 큰 공포이자 상처였기에 꺼내지 못했던 아버지의 4.3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945년에 일본から 지조に 帰ります 解放後 帰ったんだけども 사삼사건が 사태가 起きてから その 48年の秋に また日本に戻ってきました それは何もしていないのに 警察に捕まって 拷問を受けて 真相になって このまま 제주도にいたら 自分は殺されてしまうと そう思って もう一回 3年後にね 日本に戻ってきたんです 아들이 가고자 하는 출판 일을 말렸지만 뒤에서는 뜨겁게 응원했던 아버지. 그렇게 31년째 오늘도 고이삼 대표는 출판사로 출근을 합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네. 출근하세요? 제가 5년 전에, 5년 전에 뇌출血, 뇌의 혈관이 끊어져 倒れたことがあって 여기서 근육을 鍛える ために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제일동포들을 담은 말들로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알려온 고이삼 대표. 신가사는 제일동포 사회의 발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작은 출판사. 하지만 그동안 이곳에서 나온 책들은 무겁고 열구할 수 없습니다. 제일동포. 북한과 한국. 아시아 각국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책들로 약 200권 정도 되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제주에 관한 책. 특히 사삼은 말한다. 현기영의 순이삼촌 등을 번역 출간해 일본 사회에 사삼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実はここに 순이오바さんっていう本がありますが 현기영著 김소폰 訳とあります 実は本当は新刊社は 사삼の本の1冊目をこの本作りたかったんですが これは翻訳のキムソッポン先生が ヒョンギョン先生の本を作るんだったらもっと他の出版社にこう当たりをつけてみてこう測ってみたりいろいろして例えば岩波書店で出たらもっといいし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考えていたんですところが これが88年でこれが98年なんですが10年経ってもスニオバさんを出したいという日本の出版社が現れなかったので私がソッポン先生と相談して翻訳先生に業界を得て新刊社で出すようにしました 4.3을 주제로 한 작업은 폭넓게 이뤄집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제주 4.3 평화재단 기관지를 번역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포퓰러한 것, 이건 일본의 포퓰러한 것인데, 안에도 일본어版은 白黒, 한국어版은 카라.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학술대회에 맞춘 여정인데요. 제주도의 아픔과 맥을 같이 하는 제일 제주인의 역사. 그 시작과 과정을 이곳에서 다시 돌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은 핵심을
여기 그 사삼 평화재단의 기념사업 팀장 오승국입니다. 일단 말씀 좀. 일본을 비롯해 국내외 민주 연구 단체 관계자들이 동행한 자리. 고이삼 대표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자, 저 보십시오. 1992년 다랑시불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삼의 총체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다랑시굴 학살. 피난 입산과 참혹한 죽음. 은폐된 시신과 봉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참혹한 모습에 응축돼 있습니다. 김명식 시인의 생생한 증언에서 몸서리치던 당시를 듣습니다. 김명식 씨가 일본에 있다時に 自分たち親子も洞窟に隠れようと思って、洞窟まで行ったんですって。そしたら弟が子供だった、トンセンがね、泣かない、泣いて泣き止まなくて、うるさいから出て行けって言われて、洞窟に入れなくて、母親が弟をあやして、そして洞窟に戻ってみたら煙で 中にいた人がね、みんな死んでいて、自分たちは弟が泣いたおかげで助かったんだって話をしてたんですね。それで今も先生、先生ももし弟が泣かなかったら先生もこうやって死んでましたねって言って、そういう話になりました。 허공 중에 흩어진 넋, 뼈로 남은 혼백,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제1동포들이 뜯어낸 사삼의 봉인을 출판으로 알알이 깨어내는 일. 사삼 희생자들 앞에서 고이삼 대표의 사명감이 더욱 단단히 세워지는 듯합니다. 사삼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올해 2018년 사삼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신 김명식 선생님을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모시고 기도하는 해주십니다. 제주 사삼 민족 민중 항쟁의 진실과 정의를 주제로 한 김명식 시인의 기조 강연도 열렸습니다. 냉전과 학살, 자주적인 투쟁과 연대. 많은 목소리가 오고 가고 모여지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굴절된 시대, 제주 4.3이 있습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で 4.3은 독립운동じゃないんですよね. それはおかしいって 僕の中では 4.3は 독립운동だし 統一運動だと思ってるんですね. だから今でも私がしきりに言うのは 1948年に大韓民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できて分断になった時に、その分断に反対した市民運動というかね、地域運動は何だったのかって言ったらね、唯一チェジュ・ササンですよ。チェジュ・ササンだけが分断を固定化する単独選挙に 5.10選挙に 反対だってやったんですよ。して 3万 人もの犠牲者を出して声を出したんですよ。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고이삼 대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삼을 생각하는 모임과 연관이 깊은 분이신데요. 제주도의 선배인 형관스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형관스 선생이 우리가 하고 있는 4.3事件을 考える 회의의 1代目初代の会長で、なおかつ子供の時に43事件を体験して、お兄さんが実際に犠牲になっ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方なので久しぶりに会おうということで来ました。 1987년 창립된 사삼을 생각하는 모임의 초대 회장 현광수 선생. 그간 바쁜 탓에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나눌 얘기가 쏟아지는데요. 일본 4.3운동의 산증인 현광수 선생은 4.3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정신을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삼일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것이 우리 민족운동의 우리의 최대의 민족운동이야. 그러니까 남이든 북이든 삼일운동 기념을 한다고. 이거네. 그것이 하나. 우연인지 자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은 4.3의 40주년도 네? YMC 한국 YMC에서 우리가 하게 됐다고. 1988년 4.3 40주기 도쿄의 YMCA에서 강연의 형식으로 열린 첫 4.3 추도회. 탐라 연구회와 4.3을 생각하는 모임이 함께 주도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용기내 외쳤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自分の中で考えてみると 40周年の時は まあ韓国がまだこう政治がねこうまだ軍事独裁的なところが強かったし、初めてやるっていうことで、こうとてもこうそういうことに対する勇気がいりましたよね。でも本当に辛かったのは 40周年はすごく成功に終わったんですけれども、 41周年、 42周年、 43周年ってやるときにね、 やっぱりもうマスコミもあんまり報道してくれなくなりましたし、人も集まらなくなってきて、 一番辛い時期がその 40周年が終わった後だったと思いますね。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4.3에 천착해온 고이삼 대표는 올해 4.3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어온 4.3 운동의 길에 대한 보답. 하지만 상의 무게 앞에 수상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若い頃振り返ると僕が一番若かったので、私よりも先輩で、功労賞をもらうべき人間が他にも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う思ってましたので、まず私がもらっていい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まあただその時に43平和財団の人と語った時に、今の現在の43ではなくて、その30年間のこう歴史の中で評価されたんだから、まあ何もこう言わないで功労賞をこう受賞してくれと言われましたので、まあさすがに分かりましたと言いました。 고이삼 대표의 삶은 4.3과 제1동포들의 역사를 엮는 여정 속에서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빠질 수 없는 활동 하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시간입니다. 歴史を勉強して平和を考えるような旅行を組み立てるんです。それで私自身も今から3年4年ぐらい前から毎年4月の3日に43事件の笹山左近の追悼式を行くようなツアーを組みましょうって言って、ツアーを組んでるのと、あとここでやっぱり勉強会をやるわけです。笹山のね。 4.3 속에 살고 있지만 4.3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남모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13살 때 겪은 4.3의 기억을 품고 살아오신 한경익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金陽里という村ところで生まれました。今でも当時のことははっきりと覚えています。一日も忘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70년 전의 그날, 그리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낯설고 물선 땅에서 정신없이 삶을 읽으면서도 불현듯 다시 떠오르는 기억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3의 진실을 알리고 조명하기 위한 마음에 동참하고자 용기를 내 기억을 건져 올립니다. 実は私の家族にも話したんですけど、ある日
私の家にも夜中の12時頃武装した一人の警察官が石垣を飛び越えて乗り込んできました。東堂最後まで抵抗する父親を脅して泣き叫ぶ20歳前のあれを今もう亡くなられて中数年になりますが姉を連れて行きました。その時の父親の悲しみと悔しさは私の胸にも突き刺されました。목이 메는 슬픔 너머로 제주 섬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 고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지식을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 50대 넘었어. 막 그렇지만은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실 진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이삼 대표는 말합니다. 4.3으로 파헤쳐진 인간의 삶을 주목하고 마음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안아야 한다. 4.3의 교훈을 널리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근현대史の 中で 3.1運動, 3.1運動は 민족의 독립운동として 誰もが 認めるんだけども 残念ながら チェジュ・ササムは、ね、民族独立運動としては多くの人が認めない。でも私はあの1948年の、ね、分断される時に統一を求めた独立運動がササムだと思っている。新간사에서펴낸것은그저단순한활자도책도아니었습니다굴절된시대를살아내야했던제일동포의역사였습니다우직하게걸어온 4.3의 길. 고이삼 대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를 응원합니다.